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이가 자신은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체급이 높아져 있고 그래서 공천 걱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허황된 소리를 했습니다. 자,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한 건데 자신은 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체급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오히려 이 홍준표 시장을 예시로 하면서 자, 홍준표 시장도 서울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대구에 가서 공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런데 무소속으로 출마하니까 거기 가서 당선돼 버렸다. 그러면서 거기 대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대구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허약하나 취약한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 누구나 가도 당선이 된다. 그래서 이 이준석은 지금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 그 지역구에 그래서 거기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있나 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아주 우습게 희화화하고 있고 자신이 당대표를 했으니까 체급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정치가 아니라 분탕질이다. 이준석은 지금까지 정치다운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게 갈등을 풀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깜짝 쇼를 벌이거나 뭐 이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자기 당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그래서 뭐 이 이벤트 따르릉이 타고 다니면서 이벤트를 벌여가지고 자 뭔가 달라졌다 이렇게 그것도 잠깐 하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이 코인 투자를 해갖고 돈을 많이 벌였다. 선거 한 다섯 번 나갈 만큼 돈 벌였다 라고 하면서 전기 자동차를 사고 아파트도 사고 그러니까 이준석의 행태를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가장 급하고 다급하고 간절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 공학에만 빠삭한 이런 인물 같다 보입니다. 자, 이 홍준표 시장이 예를 들으니까 홍준표 시장 아주 불쾌하다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준석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노원병 출마 의지는 여전한가? 또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을 출마하나?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이준석은 그런 건 당이 여유 있을 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공천 걱정은 당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고 후보자들이 노원병에 줄 서 있을 때는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후보자들이 노원병에 줄 서 있으면 그래서 자기는 공천 걱정을 하고 야 이거 내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할 텐데 그러면서 이준석은 후보들이 노원병에 줄 서 있지도 않고 그리고 공천 걱정은 지금 당이 여유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공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대표 하면서 체급이 높아져 버려서 공천 걱정하면 안 된다. 홍 시장 봐라 공천 안 주니까 대구 수성 올라가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버렸다.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 당의 TK 의원들 경쟁력이 없다. 홍 시장은 그걸 알았다. 자, 내 공천 주고 말고보다는 대안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허약하다. 지금 서울에서 총선 제대로 나갈 사람 10명도 제대로 못 채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명도 제대로 못 채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준석의 이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나와도 자기 다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인이 지금 이 서울 지역을 보니까 총선 제대로 나갈 사람 10명도 제대로 못 채운다 서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분탕질 저격질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의 이런 분탕질이니까 이 갈등은 언론 기사 요소 중에 재밌는 것 중 하나입니다. 갈등 뭐 이렇게 또 자극적이고 싸움하고 편가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준석의 인터뷰를 계속 이 언론사들이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또 그 인터뷰를 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끈했습니다. 자 홍 시장이 만든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 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준석은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이준석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체급이 높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시장님의 무소속 당선을 상당히 평가절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글에 홍준표 시장은 댓글을 짤막하게 달았습니다. 공천받고 세 번이나 낙선한 분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이준석은 공천을 받기는 받았는데 세 번 모두 다 낙선했다. 자, 자신의 빗대서 스스로 처급이 높다고 평가한 그의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자, 총선에 여러 차례 낙선한 이준석의 아픈 구석을 팍 찔렀다는 겁니다. 이준석은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처급이 높다. 그런 당대표는
10개, 100개, 1000번 하도 어느 당에도 반기지 않고 그래서 이준석은 결국은 그 당에서 내침을 당한 겁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것 자체부터가 당의 대표가 지금까지 징계받고 이게 말하자면은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는 그런 당대표를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것만 딱 해갖고 자기가 체급이 높다, 거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2016년에 20대 총선 그리고 18년 재보궐선거 2020년 21대 총선 모두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해서 영선 중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지역구에 이 세 번 다 출마해 가지고 다 떨어질까? 이거 뭐 보면 이준석의 정치 역량이라는 건 얼마나 되는가? 너무나 뻔하다는 겁니다. 그 이준석은 정치가 아니다니까. 돌아다니면서 분탕질하고 소란 일으키고 저격하고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자기 당을 비판하는 겁니다. 명문을 보면은 아 우리 당이 잘못하는 거를 자기가 누가 봐도 잘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저격하고 비판하니까 주목받게 되고 야 그러니까 내가 이 개혁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댓글을 보면 이준석이 비판한 댓글이 아주 많습니다. 준석이 이 아이는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 이준석 이 아이는 한국 정치판의 독버섯이다 이렇게 댓글을 했습니다. 어린애가 신선하지 못하고 성접대나 받고 다니는 모양새하고 이제 한국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홍준표는 여야 8인 중에 호감도 1이고 넌 비호감도 1이잖아. 너랑 홍준표랑 같나? 넌 유승민이랑 묶여야지. 이렇게 넌 유승민이랑 묶여야지. 그러니까 유승민하고 묶여야지. 이제 그 자기가 공격하거나 비유하면 항상 그 급이 된 줄 알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면서 저격하고 하니까 내가 체급이 높다. 체급이 높아져서 공천 걱정 안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 걱정. 그러니까 공천을 걱정 안 할 게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은 어딜 가도 떨어지더라. 지금도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이준석이가 있는 곳은 말하자면 보수 진영에서는 당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에는 민주당 공천을 받으라 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자, 그래야 노원병 사수는 안 하겠지.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될 거니까 뭐 전라도 가서 공천을 받으라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전라도 갔어. 전라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전라도 내려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 뭐 하겠다 개발한다 뭐 발전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 이준석을 국민의힘에서 공천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영원히 정계에서 기웃거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입으로 말하자면 입만 극도로 발달한 아이가 정치권에 진입했을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퇴출시키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이준석은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댓글이 많은 걸 봤어. 자, 이준석이 슬슬 설치는 걸 봐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준석과 천하람 콤비 플레이가 돼가지고, 자, 이렇게 나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준석계가 무려 4명이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최고위원회 3명, 그리고, 당대표의 천하람 4명, 4명이나 올라갔다고 하니까, 자, 이 당의 정체성이 제대로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선관위도 뭔가 수상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안철수와 김기현 대결에 천하람이 뭔가 또 저기 안철수 쪽으로 가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당 이 선거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